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버닝 서버가 스카니아 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팔렸네. 스칸 낙인석. 자, 낙인. 아, 영혼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 제가 좀 뺏겨왔는데요. 낙인석이 스카니아에 17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팔리는 값을 계산한 거고, 여기도 한120 정도에 거의 팔리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은 1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코어 3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220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 40만 원 버는 건가? 40% 효율이네. 220 정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몇천 개, 몇만 개 갖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노센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지요. 이노세트는 별로 차이가 없네요. 이것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00만 원밖에 안 왔었는데, 1250까지 올랐네요. 다음 아이템, 순백의 주문서. 이것도 많이 올랐네? 내가 봤을 때 300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한400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볼수 있겠군요. 350이었죠. 400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그치? 이쪽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일단 40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석. 물방울석은 2200 정도니까 비슷하네요.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렇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뭐, 금빛 각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가 아마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지? 이런 건 그렇고, 잼스톤도 여기가 더 비싸요. 600 정도 되고요. 황금 망치가 여기가 더쌀 거예요. 여기가 더 비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싸요. 싸요. 여기 200만 원 정도. 50%가 200 정도 되고, 스카니아가 망치가 한400 정도 되지 않나? 망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200. 한 220회? 70%. 70%한1350 하면 될것 같은데. 100%. 100%는 어마무시하게 많네. 뭐, 한 명이 90개 들고 있냐. 사재기. 장난 아니네. 원래 얼마였어? 원래 얼만데 이렇게 많이 비싸게 파는 거야? 2200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와. 에픽 잠재? 에픽 잠재는 여기가 더 비싸지 않나? 더 싼가? 비슷한가요? 2200이면은? 네네. 또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네. 미약공이나 미약마. 미라클 액세서리 공격마. 1300. 액세서리 마력 180.
마력 스코를 3800, 공격력 1억. 궁은 2600. 에디셔널 잠재 800 정도. 비슷하네, 얼추.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네. 나머지 한번 가서 나머지 망치나 좀 알아볼까요? 네네. 아, 150제 이런 거. 150제. 150제는 8억 정도 하고요. 스카니아가 한 10억 할걸? 그리고 17성이 14억. 17성이 싸네. 17성도 스카니아도 한 15억 할텐데. 160제. 160제는 12억 정도 하던데, 스카니아가 아마 15억 정도 할거예요. 그리고 160제 17성은 22억. 아마 비슷할거예요 이거는. 그럴 것 같고. 소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소울이 없어가지고 위대하니 비싸. 위벨룸 6억. 아, 그렇죠 그렇죠, 저게 사기였구만. 그렇지. 아, 네네, 뭐 나머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망치나 알아보고 마무리할까요? 매수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금 망치. 아, 360만원. 아, 요거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400까지 봐야겠는데. 순이익 보소. 황금 망치 70%. 1700 정도. 100%. 4000? 와. 제가 사재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야겠는데요. 에픽 잠재. 아, 예전 가격 차이 어마무시하네요. 요거는 없음. 한 이 정도 되겠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뭐 좀 더 알아보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 아, 망치 구입하자고요? 아, 망치를 구입하자고? 망치 구입해봤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아, 황금 망치. 70%는 몇 개 없고. 하나당 100만원 이득 보면 얼마냐? 근데 50%도 애매하게 있어. 와, 망치 누가 쓸어 담았네. 139개 있네 혼자. 야, 큰 그림 보고. 100% 2850이지. 1000만원 이득이니까 30% 이득 정도 되겠네. 30%? 30%면은 꽤 되지 않나? 그지? 망치 괜찮네. 망치나 들고 갈까요? 망치가 땡기네. 망치 괜찮은 것 같은데? 망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마음적. 야, 근데 이거 망치가 여기 올라와져 있는 것만 그렇잖아요. 야, 원래 사고 있던 사람하고 막상 터지면은 난리 나겠는데? 그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터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어, 망치 괜찮다. 근데 막상 이렇게 다 샀는데 스카니아 갔더니 3000만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망치가 최근에 비싼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얘 골드애플에서 망치 100%가 나오거든요. 근데 골드애플에서 망치가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소모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도 스카니아도 한 2000 정도는 샀었거든요. 망치 50%도 한 200만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미가 당기네. 매서 쓸 데도 없었는데. 아 그렇구요. 아 먼치의 매소 시세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소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